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다 뜯어봤고요. 지금 막 딸기 냄새가 엄청 나는 게 꽃갈콘 때문인가? 얘네는 그렇게 맛설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OS부터 먹어볼게요. OS 합격. OS 맛있어요, 아이고. 기존 OS보다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카스타드 카카오베리. 얘도 맛있는데? 저 지금 배고파서 그런가? 겉에 이렇게 딸기 설탕 코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되게 맛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맛있는데? 굉장히 달달한 꽃갈콘이에요. 얘는 초코파이. 근데 초코파이는 오리온인데, 그죠 여러분? 초코파이는 그냥 쏘쏘? 약간 딸기 이거 그 크라운산도 딸기 맛 나는데요 여러분? 그 몽쉘도 약간 딸기향 나고 근데 저는 오늘의 발견은 OS 쿠앤크 크림. 여러분 촉촉하게 전자레인지 샤워하고 왔거든요. 너무 많이 돌렸나? 얘는 전자레인지 처음 돌려 먹어봐요. 오이스파 제일 맛있는데? 몽쉘은 원래 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오이스가 되게 맛있어. 안에 가운데 바닐라 풍과 약간 OS에다가 쿠앤크 진짜 섞어놓은 느낌이거든요? 치우고 하나만 더 먹어야겠다. 저는 또 간단하게 뭐 하나만 먹고 이제 오늘은 편집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저 간단하게 떡볶이 좀 먹고 편집하러 갈게요. 얘는 요거 풀무원 누들 떡볶이고요. 일단 요쪽은 고추장. 근데 얘네가 저 댓글에 추천받고 샀는데 사서 보니까 전혀 매운맛이 없는 그런 떡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양고추 이렇게 잘라서 4개씩 넣었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렇게 냉동실에 있던 소시지 그냥 아무렇게나 넣고 지금 일단 한 끼 좀 먹으려고. 떡볶이 양념 맛은 그냥 소스인데 떡이 너무 쫄깃한데요 여러분? 저 떡이 진짜 엄청 야들야들 쫀득쫀득해요 여러분. 다행이다 청양고추 넣어서 약간 매콤해져가지고. 근데 여기 맛있다고 평이 좋더라고. 아 약간 맵지 않은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 딱 좋아할 맛이고 일단 떡이 너무 야들야들해요.
근데 얘는 아까 끓을 때 보니까 버섯 냄새 너무 많이 나던데? 일단 청양고추 넣기를 아주 아주 잘했고요. 양념 맛은 그냥 버섯 스프 맛이거든요, 되게. 근데 이 떡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사 먹을 수도 있겠다. 여기다 매운 양념을 첨가하면 되니까 버섯은 살짝 아쉬워요, 뭔가. 좀 싱겁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서 이제 생일 주간 지나고 나서 진짜 이제 30대 중후반대에 들어가잖아요. 내일모레 마흔이니까 내일모레 마흔이니까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뭐 1년은 365일로 정해놨으니까 제가 36살인 거지, 예를 들어서 뭐 1년을 1000일, 1년을 만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더라면 저는 뭐 고작해야 20살 뭐 10살 이랬겠죠. 근데 이제 확실히 나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저는 제 두꺼운 종아리 근육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사랑하고 제가 저 스스로를 돌볼 수 있으면 되게 감사하거든요. 진짜 건강만이 답이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을 것은 BHC의 핫브링클 매운맛 양념치킨 치즈볼 뿌링 핫도그.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고 처음으로 핫브링클 먹어보는 날이라서 되게 설레거든요 여러분. 얼른 먹고 또 편집하러 가야 돼서. 오랜만에 이렇게 볼까? 완전 치토스 맛인데요 여러분? 매운맛 치토스 맛? 맛있다. BHC 만나는 날은 항상 굉장히 행복하고 이번에는 매운맛 양념치킨. 비비큐랑 막 처갓집 이런 맛있는 양념치킨인데 거기서 딱 매운맛이 살짝 더해져가지고 진짜 맛있는데? 저는 PATC에 이런 매운맛 양념치킨이 있는지 몰랐어요. 와 진짜 수치스럽네요 진짜. 치킨의 전 메뉴 정도는 다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너무 맛있는데? 심지어 이거 각각 한 마리씩 시켜가지고 먹을 만큼만 덜어놓은 거거든요? 나 가지고 가려고? 얘는 좀 리필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어쨌든 욕심내지 말고.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어떡해, 진짜 맛있어. 갑자기 너 기분 엄청 좋아지고 있다. 약간 치즈볼 크기가 좀 작아진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여러분? 여기 지금 카메라랑 되게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약 한 마리가 조금 안 되는 양이니까 한 마리 정도?
한 마리 정도일 것 같아. 아니 한 마리? 아무튼 저 진짜 약간 소식할 거예요. 어, 왜 소스 안 찍어 먹었죠? 개인적으로 핫브링클보다 저는 그냥 뿌리클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부분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어저께 밤에 유난히 갑자기 막 치킨이 제 머릿속을 헤엄쳐 다니고 막. 아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이어트 방법 중에 작심삼일 다이어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일은 굉장히 좀 건강하게 좀 클린한 식단 하면서 몸에 붓기도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하루는 먹고 싶었던 거 딱 먹고 이렇게 3일하고 하루 먹고 3일하고 하루 먹고 하다 보면 막 버라이어티하게 빠지진 않더라도 조금씩 몸에 변화가 생기면서 멀리 봤을 때, 1년 후를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다이어트 같거든요. 저도 보면 한 3일 정도 클린한 식단 하고 나면 뭐 미치게 기운이 없어지고 약간 엄청 뭐가 막 땡기는데, 딱 그 사이클, 진짜 작심삼일 다이어트 굉장히 강추하는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뿌리나뚜그는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완전 후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들아들하고 맛있는데. 그 아침에 그 불현듯이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중에 어떤 콘텐츠로 제가 한 일주일간 밀가루, 단 거 이런 거 싹 배제하고 진짜 몸에 좋은 것만 섭취했을 때 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지금은 하고 싶지 않고 나중에 요거 한번 해봐야겠다 싶을 때 제가 한번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과연 정말로 밀가루랑 단 거를 확 끊었을 때 몸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는지. 근데 절대 평생 저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진 않은데. 딱 그 맛이네요. 핫블링하고 BBQ 양념치킨 딱 섞어놓은 맛. 이 맛있는 걸 어떻게 끊어요, 그죠? 좀 약간 비슷한 맛들 있잖아요, 여러분. 네네 치킨의 매콤 치즈, 멕시카나의 치토스 치킨, 딱 그런 맛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그 치즈볼 대체품들이 나와도 PHC 치즈볼은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좀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지금 한동안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먹어보고만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또 전화가.
여보세요? 엄마가 자꾸 나물이랑 태페 삼겹살 있다고 저를 자꾸 유혹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먹으라고. 저 지금 가서 맛만 좀 볼까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냐면, 그 아마 편집하면서 지루한 그걸 제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저도 먹방이나 뭐 브이로그 같은 거 한 번씩 보면 먹는 장면은 스킵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도. 뭔가 재미 요소가 없으면. 제 영상이니까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좀 그래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고, 유익했으면 좋겠고, 영상이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 오늘은 디저트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달달한 거 당연히 치킨 먹고 나면 땡기는데 오늘은 진짜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뼈를 먹고 싶다, 여기다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서 성질난다는 그 느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잠깐 네 녹화 안 누르고 먹고 있었어가지고 오늘 먹을 것은 덕인당 보리빵이라고 제주도에서 주문한 거고 택배 주문했거든요. 예전에 댓글에 추천 달린 거 보고 저랑 저희 엄마랑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해봤어요. 일단 이렇게 색깔이 예쁜 아이들은 에어프라이어 180에 10분 돌린 아이들이고 나머지는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맨 보리빵부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곱씹을수록 굉장히 고소한 맛이거든요. 진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얘한테 버터랑 카야잼을. 이 버터는 이진이 무염버터고요. 카야잼. 눈물 나게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얘는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는데 얘한테 해야겠다. 곱씹을수록 맛있는 고소하거든요, 좀. 이거는 진짜 뭐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른들은 100%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지금 버터랑 잼이랑 했고요. 얘는 겉에 기름을 살짝 바르고 해가지고
아, 동서양이 만나가지고 엄청 맛있는데? 사실 버터랑 카야지 만나서 맛이 없기가 되게 힘들긴 해요, 여러분. 얘는 팥 들어있는 보리빵인가 봐요. 팥이 딱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팥이네요. 포슬포슬하면서. 진짜 전체적으로 많이 달지 않고 딱 심심하고 담백한데 좀 계속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여러분. 빵을 에어프라이에 돌려먹으면 맛있다는 얘기를 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약간 겉바삭 혹은 약간 촉촉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굳이 에어프라이에는 안 돌리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들, 할머니들 진짜 좋아할 맛이거든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카야 토스트처럼 만들어 먹으니까 맛있다. 여기다가 해서 먹어도 맛있네. 보리빵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고 많이 안 달고 퐁신퐁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 쑥을 쑥하고 아까 그 보리빵에 있던 팥이 달라요. 얘는 되게 그 단팥빵에 들어가는 달달한 팥이고 아까 보리빵에 들어갔던 팥은 떡에 들어가는 팥처럼 포슬포슬하면서 거의 단맛 없이 막 그랬거든요. 담백하고 얘는 쑥향 강하고 달달한 팥. 요렇게 해서 요건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막 괜찮네요. 그리고 저처럼 버터랑 카야잼도 같이 해가지고 먹어보세요. 아, 버터랑 카야잼도 어느 곳이든 다 잘 어울리는구나. 다음 찾아. 다음 찾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장소를 바꿨고요. 여기는 제 간식 창고방이고 뭐 운동기구도 있고 요즘에 환풍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가 아 다른 구도와 각도에서 찍을 데가 없나 하고 보다가 지금 어쨌든 요번에 먹을 것은 얘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착한 떡 아기 찰떡 바게트 3종이에요. 뭐 플레인, 꿀, 팥. 얘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데 제가 각자 다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플레인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 찰떡! 바게트긴 바게트인데 찰떡 바게트. 달달하면서 플레인은 안에 견과류 있는 것 같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잘 나오고 있나, 지금? 이렇게 조용하죠, 여러분. 맛있어, 이건. 저는 이거 리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맛있는 건데 하면서 검색해보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얘는 꿀인가 봐요. 약간 달달한 꿀 있고 엄청 고소한 그 바게트 맛도 나면서 달달한 찰떡 그 맛도 나면서 맛있어요. 숨겨진 아이를 발견한 느낌이랄까? 얘는 팥인가 보다. 어, 맛있겠죠, 여러분. 아, 진짜.
제가 진짜 여러분들 마켓컬리 추천인 아이디로 진짜 빵 진짜 많이 삼고 있거든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행복해. 너무 너무 맛있다. 지금 방금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떡볶이 양념이나 매운 양념에 이거 잘라서 넣으면? 해봐야겠다. 해봐야겠어. 아직 다섯 개 됐거든요.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면 식으면서 겉에 좀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엄청 딱딱해지진 않아요. 그냥 완전 쫄깃쫄깃한 정도. 여러분들은 하나씩 돌려드세요. 하나 먹고 엄청 맛있게 먹고 하나 또 돌려서 또 엄청 맛있게 먹고 계속 먹을 수 있을걸요? 맛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먹을 것은 루시엔정 비스코티예요. 냉동실에 있는 거 다 먹어가지고 제가 새로 택배로 주문했어요. 저는 스모 쿠키보다 요 비스코티 좋아하는데 제가 비스코티 먹는 모습은 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또 행복한 시간. 먼저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는 토피 카라멜이에요. 겉은 진짜 바삭하고 안은 되게 쫀쫀하거든요? 냉동실에 있던 걸 15초에서 20초 정도 돌리면 되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바스러지면서 녹으면서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쫀득쫀득. 엄청 당 떨어져가지고 막 순간 힘들 때 저 싱크대에서 요거 하나 딱 전자레인지 20초 딱 돌려가지고 한번 먹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얘는 꿀꿀이. 얘는 진짜 많이 안 달고 아까 그거 토피 카라멜은 달달한 편이거든요. 얘는 진짜 담백한데 그 얼그레이 향이 확 나면서 우유 이렇게 살짝 담가서 먹으면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 돈 주고 주문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얼그레이 진짜 좋아해요 저 이제. 얘는 프레즐 카라멜. 쫀득한 쿠키. 요즘 제 마음의 1등은 토피 카라멜이고 2등은 요 트러플 초코 아몬드고 3등은 얼그레이예요. 얘는 봐요 여러분. 냉동실에 있던 거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리면 이렇게 겉에는 이렇게 초콜릿 살아있고 안에는 초콜릿이 이렇게 녹아있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돌아서고 나면 얼마나 또 생각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 어제 치킨 먹고 디저트 못 먹은 한을 풀고 약간 입가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쿠켓에서 주문한 저 지금 저녁 준비하면서 잠깐 뭐 맛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 벌집 껍데기? 그거예요. 뭐 간장 고추장인 것 같고 저 에어프라이어에 10분 돌리고 뒤집어서 5분 돌리고 이렇게 돌렸고요. 그리고 아까 굉장히 매콤한 걸로 입가심하고 싶었는데 요거 비빔면 한 봉지만 딱 끓였어요, 여러분. 이번에 삼양에서 불탄 시리즈가 또 나왔나봐요. 고추 비빔면. 삼양에서 이거 보내줬는데 저쪽 창고에 짱 박혀있다가 비빔면이 마침 집에 없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맛도 궁금하기도 하고. 엄청 두꺼워요, 여러분. 껍데기가 엄청 두껍네? 저 대충 얼른 빨리빨리 먹어보고 저녁 차려야 돼서. 매운데? 입에 넣자마자 매워요, 여러분. 거기다가? 엄청 쫀득하고 고소한데? 완전 기름진 그 맛있는 기름 맛 있죠, 여러분? 껍질은 오겹살에 붙어있는 그 껍질처럼 엄청 쫀득하고 그 기름은 저는 원래 또 삼겹살 좋아하고 돼지 기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소네. 콩고물도 있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 팔도 비빔면 안 먹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맛을 좀 까먹긴 했는데 비빔면 중에 매운 비빔면 찾으시는 분들이면 딱이에요. 껍데기는 이렇게 콩가루를 묻혀서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약간 저 제 스타일. 이렇게 바삭하게 탄 듯한 부분 진짜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런 껍데기들은 호불호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호네요, 호. 너무 고소하고 쫀득하고 특히 무조건 콩가루 찍어서 먹어야 돼요. 얼른 흡입하겠습니다, 여러분. 얘 때문에 씹는 맛이 다네.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저는 이제 마저 저녁 준비하겠습니다. 뭔가 개운한 느낌이다. 안녕 여러분, 저는 저녁 준비하면서 마저 먹을게요. 아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요케이크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이따가 아이들이랑 먹으려고 꺼내놓은 거거든요? 맛만 좀 보려고. 아 이거 진짜 맛만 볼 거예요. 저도 배불러요. 빌리 엔젤 케이크 데블스 초콜릿 케이크. 왜 난리가 난 거지? 그 약간 초코가 되게 초코 되게 많은 달달한 초코 케이크. 촉촉한 초코빵에 달달한 그 가나슈 같은 요렇게 중간에 되게 두꺼운 초콜릿이 있어요. 달달한 가나슈? 근데 막 어우 제 입술에 이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여러분 진짜 안녕. 나 배부르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먹을 것은 심슨 양곱창의 양곱창 볶음인 것 같고요. 이거는 택배로 주문 가능한 건데 제가 댓글 추천받고 주문해서 지난주에 받아갖고 냉동실 넣어놨다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납작당면은 없는 건데 제가 어저께 미리 불려놨다가 지금 납작당면 넣었고 우동사리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지금 납작당면 너무 욕심내가지고 얘는 주문하면 저 지금 카메라 액정이 하나도 안 얘는 주문하면 이렇게 양파 소스, 김이랑 요 하얀 소스 이렇게 해서 같이 오더라고요. 당면 안 먹으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되게 마늘 냄새가 많이 나요. 썸네일. 적당히 달달하면서 이것도 약간 그 닭볶음탕하고 떡볶이 양념 섞어놓은 그런 맛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대창 요 기름이 약간 섞여가지고 맛있어요. 요 기름맛 고소해. 양념은 딱 살짝 매콤달콤한 제육볶음 양념이에요, 여러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거 한 입 먹고 저 잠깐 백김치 좀 가지고 올게요. 제가 아까 납작당면 먹기 힘들까봐 가위로 한번 잘랐거든요, 중간에. 안 자르고 먹는 게 훨씬 낫구나, 엄청 길게 해서. 그리고 적당하게 매콤하고. 근데 이거 너무 신기해. 대창이 이렇게 막 대창이 이렇게 오동통한 대창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여기 보니까 김에다가 이 마요네즈 소스 이렇게 찍어서 생강초랑 같이 해서 먹으라고 써져 있던데. 저처럼 대창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무조건. 나 분홍 언니 집에 바로 주문해줘야겠다. 어떡해. 맛있겠다. 나 안에 이름은 모르겠지만 대창이랑 뭐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방금 넣은 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막 그냥 숟가락으로도 막 퍼먹고 막 그냥 막 퍼먹고 싶은 그런. 이거 밥이랑 그냥 이렇게 막 퍼먹어도 맛있네요. 이건 양념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집에서 그 전골 냄비에 해두실 분들은 먼저 딱 건져먹고 그 양념에 우동하고 납작당면도 먹고 그리고 남은 거에 밥 비벼 먹고 하면 진짜 완벽하게 코스가 딱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하얀색 소스 너무 맛있어요. 마요네즈라도 가지고 올까? 다 먹으면? 어, 기름맛 진짜 여러분. 납작당면 저 괜히 잘라버려가지고 안 되겠어. 저 우동사리 좀 갖고 올게요, 여러분. 우동사리를 넣고 살짝 끓여야겠다.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납작당면만큼의 감동이 없어. 아, 저는 여기 진짜 다시 재구매할 정도로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너무 맛 표현을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서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이 저 그 피오렐라 댓글에 진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링크 걸어주신 분들도 있고 하나로마트 농협 거기서만 판매하고 있나봐요. 차후 편의점에도 판매할 거라고 뭐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가격에 하긴 뭐 여러분 전 어차피 제가 제 돈 주고 사 먹은 거고 뭐 이 음식을 굳이 홍보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이 가격에 이 정도 대창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맛있겠죠? 치즈 너무 많이 넣었나? 밥은 진짜 조금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넓게 펴놔가지고 많아 보이는 거지. 치즈가 막 이렇게 밥이 눌러붙어가지고 누룽지가 됐어요. 대창 씹혔어. 어, 눈물 난다 진짜. 나 뭐든지 이유가 있는 법인가 봐요 여러분. 제가 손수 볶음밥 만들게끔 딱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 댓글에 임신 중에 운동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엄청 질문이 항상 많아가지고 일일이 댓글 답변해드리기 힘들잖아요. 저는 은채 나으러 가기 전날까지 운동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임신하기 전에 했던 운동에 진짜 거의 막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운동 그거 강도를 탁 낮춰가지고 한 거라서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게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가씨 때 운동을 꾸준히 해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또 편집할 수도 있는데 운동 아가씨 때부터 열심히 하라는 TMI 또. 네. 맛있다.
맛있다 진짜. 근래 먹었던 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네요. 굉장히 든든해졌거든요, 여러분. 디저트를 먹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요게 치즈 기름이면 뭐 대창 기름이면 뭐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데 살짝 느끼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만드실 분들은 청양고추 살짝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한 끼 식사한 것 같은 느낌 확 들거든요, 여러분. 저 디저트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디저트 가지고 왔고요. 오늘 먹을 거는 그 인터넷에 전남친 토스트? 되게 맛있다고 댓글이 여러 번 달렸었는데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저는 이렇게 기펠 식빵 일단 에어프라이어에다 구워 왔고요. 저는 좀 식빵을 두껍게 잘라놔가지고 크림치즈는 이거 마담 로이 크림치즈고요. 잼은 샹달프 무화과 잼. 엄청 막 꾸덕거리고 약간 이거 진짜 막 질감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크림치즈 빈틈없이 발라주고요. 이런 식으로 블루베리 잼 위에 바른 다음에 전자레인지 10초 돌리라 그랬거든요. 벌써 되게 묵직한데? 묵직해요, 묵직해. 전자레인지 10초 데워왔어요. 솔직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이름이 전남친 토스트인 거죠?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남친들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기 크림치즈 되게 맛있다. 마담 로이. 굉장히 담백해요. 누구나 좋아할 맛인데. 아, 근데 제가 샹달프 무화과잼 좋아하잖아요. 처음 샹달프 잼을 입문하게 된 그 맛이 블루베리예요, 여러분. 블루베리 잼 먹어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거 먹어보다가 무화과잼이 제일 맛있구나 하고. 맛있어, 맛있어. 암암. 얘는 이렇게 크림치즈만 발라서 먹어볼게요. 크림치즈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담백해요.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거? 베이글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크림치즈 있죠, 여러분? 막 물기가 하나도 없이 완전 쫙 짜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담백한 크림치즈거든요? 약간 꿀을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제가 이름 붙여줄게요, 여러분. 울언니 토스트. 맛있는데? 갑자기 또 기분 엄청 좋아지고 있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치즈 종류랑 꿀은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음 거 가지고 올게요. 얘네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4층 빵집 까눌레고요. 에어프라이어 160에 5분 돌려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4층 빵집 마카롱이랑 다른 거는 제가 예전에 먹어본 것 같은데 크게 감동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까눌레 먹을만하다고 하길래 좀 살짝 고추 바삭해질 때까지 좀 식어야 될 것 같은데. 치토스. 우와, 엄청 빨간데? 이거 저 그 조금 이따가 먹을 거 있어가지고 그 인터넷으로 직구하면서 산 과자거든요? 뭐야?
하나도 안 매운데? 그냥 짜기만 하고? 이거 왜 이러죠? 그냥 소금 치토스. 엄청 짜. 진짜 대박 짜요. 뭐냐? 뭐야? 조금 더 식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까눌레 바닐라부터. 겉에 그 뭐지? 바삭하고 달달한 그 겉에 옷이 있고 안은 약간 찰떡처럼 쫀득쫀득? 맛있는데? 생각보다? 어디서 들었는데 까눌레는 만들고 6시간 이내에 먹어야지 제일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까눌레는 택배가 되게 힘들대요. 근데 이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제가 까눌레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어요. 얘는 홍차인 것 같아요. 위에 이렇게 뭐가 있거든요. 갑자기 막 엄청 기대가 되네. 얘는 겉에가 진짜 카라멜, 이게 엄청 바삭했고 더 맛있는데 얘는? 얼그레이 향 나면서 좀 바삭바삭한 거 느껴지죠? 바닐라보다 얼그레이가 훨씬 맛있고 이거 되게 맛있어. 어떡해요? 까눌레 맛집도 좀 찾아다녀봐야겠다. 이거 껍질, 껍질 요거. 얘는 까눌레 초코. 초코는 가운데가 좀 부드럽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여기다가 크림치즈 한번 발라볼게요. 어울려. 어울리는데? 근데 어차피 이렇게 보여줘도 모양 다 똑같죠? 얘는 녹차.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네요. 녹차도 괜찮고 초코는 안에 빵이 막 그 쫀득함이 좀 덜했고 약간 더 촉촉했고요. 얼그레이가 제일 맛있어. 마지막은 요 타키스예요. 이거 진짜 댓글에 타키스 과자 나올 때까지 존버한다고 어떤 특정 다수의 몇몇 분들이 댓글 남겼었던데 사실 타키스 이거 사면서 이거 치토스 얘랑 아까 먹었던 이 소금 치토스 얘랑 산 거거든요. 얘도 완전 이렇게 돌돌 말아진 아이가 되게 시뻘건 애가 있거든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맛있는 거 맞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나초 맛인데 짠 나초에 약간 신맛을 넣어놨거든요? 라임 그 신맛? 근데 하나도 맵진 않아. 얘도 시뻘건. 얘 먹다 얘 먹으니까 좀 싱겁네. 이거 왜 먹는 거죠 이거? 자극적인 맛을 느끼고 싶어서 먹는 건가? 제 스타일 아닌데요, 여러분?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마무리를 행복하게 끝내야 되는데 지금 혓바닥이 다 막 얼얼하다고 해야 되나? 아, 제가 예전에 얼얼, 얼얼하다 이렇게 발음하라고 그랬는데 혓바닥이 막 뭐 씻어내... 혓바닥 씻어내고 싶은 허쉬골드 피넛버터 프레즈. 스파이스 초코에 들어간 땅콩버터랑 프레즐 과자? 너무 많네. 얘는 M&M. 얘도 M&M. 아, 민트, 피넛. 어, 뭐야. 아, 엄청 귀엽게 생겼네. 오, 귀엽게 생겼다, 그죠? 아, 근데 배부르네요. 다른 맛있는 거 솔직히 지금 생각 안 나고요. 배불러요. 어, 민트 향이 확 나는데? 크런치 씹히고 민트향이 은은하게 나요. 맛있게. 여러분
전 또 다음 주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아프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 맞아. 처음에 먹었던 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